23절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이 믿음의 터위에 굳세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꽉 잡지 못하면 흔들리게 돼요.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이 횡행하기 때문에 흔들리게 돼요. 제가 십자가 중심의 희망찬 신앙을 가지라고 오늘 외치는 이유가, 우리가 믿고 굳센 터 위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이 터전이 강하지 못하면 흔들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무너지잖아요. 아무리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터가 굳세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터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몸짓고 피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 화평하고 우리에게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구원의 터전을 굳세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는 용서받고 의로운 인격자가 되었다. 그러한 신분으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룩한 신분으로 얻었으며, 예수 믿고 치료받고 건강한 신분으로 얻었으며, 예수 믿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신분이 되었으며, 예수 믿고 사망과 음부에서 해방되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은 신분이 된다. 이 5대 신분의 틀을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3대 재앙에서 3중 축복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전인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이러한 자화상을 뿌리시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 터전 후에 굳세게 서지 아니하면 그냥 달콤한 속임수에 길을 기울이고 일이 끌려들하고 절이 끌려들하고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설에 빠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터전에 굳세게 서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제껴놓고 자기가 구주라, 자기가 특별한 선생이라, 자기의 교리가 구원을 인도하는 전부 사탄의 소리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영혼을 단단히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그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터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령이 오셔서 변화시키는 역사를 해주시고, 흑암은 강명으로 무질서는 질서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고,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 하나님이 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일꾼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들입니다. 무슴입니다. 종이요, 시종이요, 무슴이요, 일꾼인 것입니다. 주의 종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항상 종이 주인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본 같이 야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가 주인 노릇하면 그날로부터 그는 쫓겨나갑니다. 왜? 이 교회의 주인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값주고 사시고 성령이 와서 역사해서 여러분 구원시키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지 어떠한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도, 당회 장로님들도 다 종입니다. 무슴입니다. 종과 무슴이 뭘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줍니까? 무슴이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다가 주인에게 쫓겨나가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엎드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도 그래요. 교사들도
직업으로는 선생으로서 학교에서 가르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명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양무리들을 먹이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교사로서 세상 직분을 다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서 무섬으로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또 법적으로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시킬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종교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꽃은 향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꽃을 보고서 향기를 내지 마라 해도 꽃은 향기를 품어요. 예수 믿는 선생님이 들어오면 선생님의 일어서고 아는 곳에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해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암말을 예수 믿으라고 꼭 집어 전도 안 해도 모두 다 예수의 향기를 맡고 아 우리 선생님은 예수 믿는 분이시. 정말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의 향기를 가지고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의 구린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체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속에 하늘나라 향기가 나느냐 시체의 냄새가 나느냐 우리는 그것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어찌할 도리 없이 그 인품 속에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24절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 선생은 골로새 교인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많이 받고 괴로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기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부인이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남편을 위해서 집에서 수고하고 가사 일을 하는데 괴로워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고 쥐어박히면 가사 일을 왜 해요? 모든 일이 괴롭지요. 심지어 자식 기름까지 괴롭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담복받고 나면은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지 않아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욕도 얻어먹고 뺨도 얻어맞고 그래도 기뻐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은혜에 보답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보답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는 목사가 되기 전에는 유명한 주목잡이였습니다. 전에 안악시장에 김익두가 나타나면 그날 장날은 아주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발로 차고 깨고 쥐어박고. 그런데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하는 김익두 목사님이 산길을 걸어가다가 너무 더워가지고서 옷을 벗어놓고 앉아서 쉬고 땀을 닦는데 술이 취한 중년 남자가 관리자 그림을 얻으니만 야, 이 새끼야, 네가 왜 먼저 와서 내 자리를 차지했느냐. 이게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되면 주먹을 가지고 김익두 목사를 때립니다. 거기 김익두 목사 가만 앉아가지고서 많이 얻어맞았어요. 많이 얻어맞고 그 다음에 실컷 때렸습니까? 뭐 이런 기회에서 실컷 때렸다고? 내 말을 듣고 때리고 싶으면 더 때리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당신 오늘 이 자리에서 박살났다. 뭐 어쩌고 어째? 내가 누구냐면 안악시장에서 주목내비하던 김익두요. 이 사람이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 그 자리에 꿇어앉아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오늘 하나님 덕분 본 줄 알아라. 내가 옛날 김익두 같았으면 당신 오늘 내 손에 죽었어. 그러나 나는 예수님 손에 죽은 사람이라. 그러므로 내가 당신이 때려도 얻어맞고 있어서
나 조건이 하나 있어. 당신 용서해 주는. 오늘 내 부흥회 같이 가야 된다. 당신 내 이만큼 때렸으니까 대가로 부흥회 내 같이 가야 된다. 예, 따라가지요. 따라가지요.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 부흥회 따라가서 회개하고 그분이 교회 장로까지 되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맞아도 감사하다 말입니다. 김익도 목사님이 얻어맞고도 기뻐요. 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기 때문에 고난당하니 기쁘죠. 요구도 먹어도 기쁘고 고난당해도 기쁘고. 왜?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고 또 장차도 주님 계신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에 내가 가서 살 것이니 주를 위해서 고난당한 것은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짓으로 온갖 말을 하고 너를 핍박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 때리면 때릴수록 그만큼 상이 많아져요. 욕을 얻어먹으면 얻어먹을수록 상이 더 커집니다. 주의 사업을 하는 것은 괴로움을 당해도 손해날 것 없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역지. 그리스도의 무슨 남은 고난이냐며 예수님이 6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무슨 남은 고난이냐며. 남은 고난이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고 계시고 주님께서 교회라는 몸을 이 땅에 남겨놓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늘 날아가는 교회인데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이상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지만은 그동안에 일정 32년 동안에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받았고 6.25 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고통당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고통인 것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면 이제는 이 고통이 다 사라지지만 주님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몸된 교회는 여러 가지 고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선생은 성경에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죠.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은 다 완성됐지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통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바울 선생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불가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원치 않은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북한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거니와 중국도 예수 믿는 사람 파각되면 감옥에 들어가고 고통스럽잖아요. 중국에는 삼자교회로 인정한 교회 교인 수가 2천만 명이고 지하교회 교인이 8천만 명입니다. 알려진 바에. 그런데 8천만 명의 교인들은 떨고 있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는 여러분 예배를 보면 국가에서 와서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추방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인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전부 여자들은 뜨개질할 걸 갖다 놓고 남자들은 태권도 옷을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다가 망부는 사람이 종교경찰이 온다 하면 빨리 옷을 다 태권도복으로 갈아입어가지고 그리고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 쓰고 뜨개질해요. 그러면 종교경찰이 오면 얕 여자들은 한쪽에 앉아서 뜨개질하니까 아 이거 뭐 예배원은 아닌구나.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팔자가 구자로 늘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국가가 우리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이웃이 우리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까지 얼마나 우리 선배들이 피를 흘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선조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함으로 기독교 신앙이 우리 땅에 뿌리를 내리고 기독교 문화가 우리 한국에 충만하게 되고 이제는 국가도 교회를 핍박할 수 없고 어떤 사회단체도 교회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세어졌다.
우리 민족의 30%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무로 양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편안하게 예수 믿는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돼요. 어쩌다가 이때 태어났는지 감사하기 말로도 할 수 없어요. 막 잡아 죽일 때 끌려가서 저 절두산에 3천여 명이 목이 날아갔는데 대웅원 시절에 그때 태어났더라면 여러분도 목이 날아갔어요. 한강에 던졌어요.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얼마나 복받은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은 가지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면 가지도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바울 선생이 교회의 핍박을 자기가 몸으로 당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25절요.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된 것입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다른 것 아닙니다. 조용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선물로 보내서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말씀을 여러분에게 먹이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만들었으니 선물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성도들이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성도들을 섬기도록 보내준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겁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섭리하사,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사 하나님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섭리해서 그가 교회를 회파하고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갇히기 위해서 가다가 길거리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예수님이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냐고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서 핍박하는 자가 믿는 자가 되고 파괴하는 자가 전도자가 되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너희를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를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있어요. 계획과 경륜이 있어요. 우리 부목사 이호선 목사 지금 앉아있는데 저 내 중학교 후배라고요. 웃자다 보니까 중학교 후배. 그런데 내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법대를 나오고 난 다음에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겠다고 고등고시 시험을 치다가 몇 번 떨어졌지. 몇 번 떨어졌나? 두 번 떨어졌나? 안 떨어졌으면 목사 안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떨어진 것을. 안 떨어졌으면 판사나 검사 되었으면 버렸어 사람 완전히 그냥 하늘나라에 오는데 떨어져서 고통하는 가운데 교회를 찾아오고 나오고 카운셀링하고 예수 믿고 그 다음 목사가 되어서 한국에서 섬기고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미국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지금 우리 교회 와서 부목사로 일하니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했지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목사 되려고 꿈도 안 꾸었는데 내가 폐병 걸려서 쓰러져서 죽게 되고 올 때 갈 데 없어 할 수 없이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목사 되죠. 다른 길이 있었으면 다른 길로 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아무데도 못 가게 하고 이 길만 터놓았었어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예수 길만 열어놓고 예수 믿고 나니까 목사 길만 열어놓고 다른 길은 못 가도록 다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희한한 경륜이 있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도 받게 되고 또 주의 종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운명이 있습니다.
그 운명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정을 어떻게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업에 실패하든지 병들든지 낙심하든지 고통당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경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예배 보라고 예정해놨는데 예배 볼 때 앞자리에 앉을 것이냐 뒷자리에 앉을 것이냐 오른쪽에 앉을 것이냐 왼쪽에 앉을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거부할 수 없어요. 운명적으로 교회는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선택은 앞자리, 뒷자리, 옆자리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고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과 선택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정을 우리가 거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도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 즉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따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너희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뭡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우리가 주의 종이 되는 것이 비밀인데요. 예수님은 오늘 또 안 믿는 사람에게는 비밀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 않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쫓아서 제사의식을 행했지 그것이 모두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몰랐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강물같이 흘렸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뭐 감사제, 화목제, 번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을 예정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그 비밀을 몰랐거든요. 그렇게 많은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서 이 짐승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이라는 그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박대하고 등돌렸죠. 이방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모르지요. 이방인들은 뭐 아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의 섭리를 가지고 오신 분인지를 모르고 있죠.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여러분은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세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안식일날 시내가에 나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여자들이 많이 모였기에 복음을 증거하니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예수를 믿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마음을 누가 열어줍니까? 성령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와야 비밀이 깨달아지지 다른 사람에게 성령 없는데 없이 아무리 말해도 비밀이 돼서 모릅니다. 비밀은 알면 비밀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 비밀 아닙니다. 우리 구주가 뭐 알려지니시면 안 믿는 사람에게는 비밀이요. 아무리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이 비밀은 우리에게는 영광의 소망이다. 앞으로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소망을 주신 그분이다. 영광, 영광이 여러분 참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 받을 때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출세하면 영광스럽지 않아요? 사람은 우스운 가슴에도 영광을 느낀다고 합니다. 죄수가 큰 죄를 짓고 감방에 들어갔는데 친구가 야 이리 와 이리 와 내 이름 시문에 났다. 야 봐, 내 이름 시문에
죄 지어서 잡혔다는 걸 신문에 놨는데 자기 이름 신문에 놨다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인정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영광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한 힘이 되지 않아요. 한 가정에도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 주면은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삶에 힘이 생기지 않아요. 또 부인이 남편 보고 당신 잘났어, 당신 정말 훌륭하고, 남편이 영광스럽게 느끼고 살아갈 의욕을 느낍니다. 남자는 되구나 더 그래요. 여러분 닭 보세요. 숙탁. 닭은 숙탁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세를 부리거든. 암닭은 별로 이쁘지도 않아요. 남자는 다 숙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좀 의시되고 싶어해요. 자기 부인 앞에서 좀 잘난 체하고 의시되고 싶어하는데 부인에게 비평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완전히 좌절하거나 안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반발합니다. 그 남자의 본성입니다. 부인에게 인정을 받으면 영광을 느끼게 되고 힘이 생기고 의시되고 날개를 이렇게 부풀리고 더 의시되고 그리고 힘과 용기를 얻지만은 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평받고 판단받으면 좌절합니다. 완전히 날개가 다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병든 닭처럼 돼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반발합니다. 까짓껏 될 대로 되라 반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 여러분, 남편들은 장딱 같다고 생각하고 좀 의시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좀 의시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좋지 않아요? 별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 지휘자님 그렇지요? 아니 우리 지휘자님도 우리 자매님들이 아, 우리 지휘자님 제일이다 오늘 지휘하는데 잘했다 하면 닭처럼 된다고. 그렇게 해드리라고요. 우리 여러분 집에 들어가거든 남편들 좀 의시대해둘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은 여러분도 좋고 남편도 좋고 가정도 다 좋아요. 그러다 멸시해버리면 그냥 완전히 파탄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광이거든요. 영광. 인정받았다는 영광. 더구나 내 아내에게 내가 인정받았다는 영광. 그 대단한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영광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가져오는데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나님은 이런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광스럽지요. 우리가 새로운 변화된 부활의 몸을 얻는 것 영광스럽지요. 그리고 아주 좋은 저택을 얻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거기에다가 혼인 잔치에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들어가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예 그냥 영광의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 속에 있으면 이 모든 영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음성스러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가 막히게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입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다 앞으로 다가올 큰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한없이 높아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28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역장, 구역장, 우리 교사 여러분께서 구원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통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넘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대소변 바라는 어린아이가 이제 대소변 가리고 기어다니고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대학 이렇게 완전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들이 열심으로 노력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란 만큼 더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탕과자 하나만 주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른에게 사탕과자 줬으면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어른들에게는 높은 지위를 주면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누리는 것이 달라요. 천당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달라요.
잘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 사탕과자 하나 가지고 좋다고 그런 적은 영광밖에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잘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큰 아름다운 상금을 주시면 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적은 그릇은 고개에서 찰랑찰랑 넘치게 되지만 큰 그릇에서는 더 많이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가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적은 그릇은 적게밖에 누리지 못하고 큰 그릇은 크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말씀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깨닫게 하고 하는 것은 잘하게 하려 합니다. 나도 잘하고 남도 잘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하게 자르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29절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바울이 수고는 하는데 실제로 열매를 맺는 것은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실제 효과는 속에서 성령의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47년간 주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 육신적으로 수고 많이 했지요. 육신적으로 정말 무더위 여름철에도 한 달씩 많은 주의 종들이 휴가를 가요. 어디도 어떤 훌륭한 지도적인 주의 종을 만났는데 조 목사님은 8월 한 달 휴가 안 갑니까? 그래서 나 휴가 기도원에 사흘 동안 갔다 왔는데요. 아니, 기도원에 갔다 오는 것이 무슨 휴가냐고. 저는 47년 동안 무더위가 있어도 한 달 동안 교회를 쉬고 휴가를 간 적이 없습니다. 왜?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이 마음에 너무 무겁고 또 휴가 갈 동안에 혹시 마귀가 들어와서 교인들이 흩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렇게 육체적으로는 수고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육체의 수고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 저의 안에서 역사한 성령이 역사해서 효과를 발생한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내가 여러분께 박수 받거나 칭찬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내가 생겨먹기로 그렇게 생겨먹기 때문에 내가 했지. 왜냐하면 나는 편안하게 놀지를 못하기 때문에 생겨먹어서 그렇게 되었지요. 내가 어떤 주의 은퇴한 목사님 보고서 참 편하겠다, 팔자 좋겠다, 이제는 교회 출근할 의무도 없고 주일날 설교 준비, 수요일날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고 참 편안하고 좋겠다, 나도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 말이, 당신은 생겨먹은 것이 일하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교회 심호하든 은퇴를 하든 당신은 절대로 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당신은 팔자가 그런 팔자다. 맞았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께서 저를 보고 팽이 팔자라 그래요. 팽이는 잡대리에서 돌려야 가만 서있지 가만 있으면 자빠지니까 저를 보고 팽이 팔자라 그랬는데 제가 무슨 잘나서 열심을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팔자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팔자가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고 자꾸 교인들 돌보고 자꾸 교회 나오고 자꾸 전도하고 자꾸 부흥에 나가고 안 그러면 괴로우니까 안 편안하니까 내쫓으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해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인간적으로 아무리 다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효과 없는 일 해봤자 무슨 소용이었어요. 열매 없는 나무와 같죠. 바울 선생이 말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바울 선생이 수고 많이 했지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행도 너무나 많이 하고 굶주리기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러나 그러한 것이 열매를 맺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자랑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사람으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교회가 우리가 애를 써서 성도들이 헌금해서 건물도 짓고 그때 1970년대에 이만한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을 설계할 한국의 기술자가 없었어요. 이런 정도 요 사이는 얼마나 좋은 건물을 잘 짓지만 그때는 이 건물을 설계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고생하고 정말 수고하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헌금해서 이 교회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교회당만 지어놓고 교인들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를 지어놓고 이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도록 성도들을 모아서 75만이 되게 한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수고는 했어도 효과는 성령의 역사에서 효과를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십시오. 우리 지역장 구역장들이 수고하는 건 너무나 알아요. 저는 매일같이 지역장 구역장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지역장 구역장님들이 자원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신방하고 가르치고 수고하는데 그래 수고해도 그것이 영혼을 자라게 하거나 구출하지 못하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해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장 구역장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도와주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교사 여러분 열심으로 여러분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언제나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이 신하 때를 따라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은 위대한 가정교사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하나 하고서 끝이 되겠다. 내가 중학교 우리가 2학년에 올려와서 6.25가 났는데 6.25 사변을 끝나고 난 다음에 도로 중학교 3학년 교실에 들어갔는데 내 옆에 군산에서 이사 온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키도 적고 몸도 왜소하는데 공부를 못해요. 그 6.25 사변 나기 전에 내 짝으로 왔는데 공부를 너무나 못해요. 왜냐하면 시험 칠 때 내가 다 보여줘도 못 적어요. 한 인구도 못해요. 너무나 둔해서. 그런데 6.25 사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3학년에 우리가 소집이 되어서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얘가 천재가 되었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뭐 내가 볼 때 입이 딱 벌어져요. 그래 그 비결이 뭔가 보니까 그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학생을 가정교사로 고용했어요. 서울대학 학생이 가정교사로 와서 이 애를 데리고 열심으로 가르치는 게 우리 학교 교과 과정을 뭐 대학생이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열심히 가르치니까 얘가 뭐 순식간에 우리 모든 학생들 반보다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았어. 박만교라고 지금 불란서에서 유명한 과학자가 됐습니다만 그래 내가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아, 나보다 형편없던 애가 가정교사 하나 잘 만나니까 완전히 천재가 되어버려요.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것 훌륭한 가정교사가 오면 유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가정교사가 누구냐? 성령이신 것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쉽게 말하면 가정교사란 말인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항상 함께 있는 자 그걸 보혜사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그 우리를 돕기 위한 가정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요. 우리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가정교사가 와 있기 때문에 그 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교사의 인도를 바라면 여러분이 천재가 되어버리고 유능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능한 남자, 유능한 여자, 유능한 지역장, 유능한 구역장, 유능한 교사, 유능한 사업가, 유능한 정치가 유능, 능하게 만드는 것. 바울 선생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바로 여러분은 그 가정교사를 다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분을 의지하면 유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없으면 유능하게 안 돼요. 이분만 있으면 도저히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이 유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다 열매를 맺고 효과를 발생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